안녕하세요. 조존지 박종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3억대 신축 단층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입니다. 이 도림리 안에는 이천시를 대표하는 명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산수유 마을인데요. 이 산수유 마을에 위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 산수유 마을에 있는 물건들, 신축 현장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4억대로 시작하는 물건들이 많아요. 대신 그만큼 규모도 크긴 하지만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좀 줄이고 가격도 함께 줄여서 3억대라는 아주 가성비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는 가지도로입니다. 폭은 4m로 나와 있고 현재는 콘크리트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아스팔트로 마감을 쭉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집이 하나 더 들어와도 총 5세대만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 집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까지도 나중에 뭐 추가로 주차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이 이제 주차 공간인데요. 자, 여기 또한 나중에 아스팔트로 마감해 드릴 거고 라인선까지 깔끔하게 이제 그려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지만 도시가스는 아니고요. 오늘의 현장은 단지형 LPG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저렴한 낭만비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 상수도를 비롯한 이제 하수도까지 모두 직관으로 나와 있는 기반 시설 좋은 전원주택이에요. 자,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대문은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블랙톤의 또 펜스로 잘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총 대지면적은 95평이고요. 알당으로 76평이에요. 따라서 큰 마당을 볼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아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따라서 뭐 세컨하우스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구수가 적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은 저 끝에 산 보이죠? 저기가 이제 원적산입니다. 여기 또한 이제 이천시를 대표하는 이제 명산 중에 하나인데 딱 좋은 기운이 뿜어나오는 그런 산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전은 제 앞쪽에 이렇게 디딤석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나중에 뭐 텃밭 개관하시면은 물 주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주차장이랑도 거리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세차하신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쪽으로는 지금 과실수를 비롯해서 소나무가 좀 심어져 있는데 앞에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거실에서 이렇게 뻥 뚫린 전망까지 이따가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약간 삼각져 있지만 이쪽에도 나중에 뭐 창고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쓰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건물 정면부인데요. 바로 앞에는 이렇게 지금 데크 테라스가 시공이 되어 있고 집 모양이 약간 디귿자 구조입니다. 이 디귿자 구조의 장점이죠. 아무래도 이 중정 공간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 거실창 기준으로는 서양이에요. 저희가 지금 점심 먹기 전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중정이 약간 그늘이 져 있지만 오후 시간대는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벽등을 비롯해서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 테라스 공간 추후에다가 뭐 이제 캐노피나 솔럼 시공하셔도 전기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건물 외관부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량 목구조 단층 구조입니다. 방은 총 2개, 욕실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파벽돌에 지붕은 징크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건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전실 같은 경우에는 대문을 통해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목재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포치는 한 1m 정도 나와 있고요. 방화문도 굉장히 튼튼한 방화문 잘 시공을 해주셨네요. 디지털 도어락까지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실내 공간이 이제 전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인 느낌은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시공을 해주셨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또 광폭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신경으로 처리를 잘 해주셨네요. 바닥 띄움 시공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저희 뒤쪽으로는 일가소등 스위치를 비롯해서 삼용동 스틸 프레임도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쪽 유리는 약간 흑경을 넣으셨기 때문에 개방되면서도 어느 정도 프라이빗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물건은 건축 면적이 총 2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실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거실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거실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 아톨 공간이 두 공간으로 마련을 해주셨어요. 이쪽에다가 뭐 TV를 설치하셔도 되겠고 TV가 좀 작다 하시면은 이쪽에 설치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중정에서 보여줬던 거실 창은 이쪽에 있는 창이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피스창을 넣어주셔갖고 양쪽으로 좀 개방된 그런 거실부를 볼 수가 있겠고 우물레 천장에 간접등과 비롯해서 위쪽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니까 지금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던 원적산도 쭉 보이고요. 이제 마당으로 지난주 쓰이기 좋게끔 미국식 슬라이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66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단열이나 방음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루는 SPC 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반대편에 이렇게 주방이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LDK 구조네요. 이 주방 앞쪽에 식탁 공간이 여기를 쓰셔도 되겠고, 부족하시면은 연장해서 여기로 쓰셔도 동선에는 전혀 방해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기역자 구조고요. 이 아일랜드 아래쪽에 이제 레인지랑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쿡탑은 현재 3구짜리 이제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후드는 위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거지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모서리 공간에다가 사각 싱크볼을 놓으셨는데요. 상하부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약간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좀 화사하게 그런 인테리어를 잘 써주셨네요. 자, 그리고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장은 양문형으로 두 칸이 들어가 있는데, 자, 냉장고가 뭐 3대 이상 있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자, 다음 공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포켓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다용도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야, 여기만 봐도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안쪽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나란히 놓으셔도 이 반대편에 콘센트를 많이 넣으셨기 때문에 추가 냉장고 수납이 가능하겠고요. 위쪽은 전부 다 편백 처리해 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힐링되는 피톤 치대양까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환기창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쪽에 서비스 공간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안쪽에 보일러는 나중에 뭐 수납 처리해서 깔끔하게 막아보신다 그러면은 뭐 부식 창고를 이용하셔도 되겠고, 냉장고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런 데다가 추가 냉장고 수납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다용도실이 넓은 걸 원하시는 가정주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네요. 자, 이렇게 생활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침실이 두 개인데 제가 이 전실 앞쪽에 있는 침실을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침실인데, 자, 여기는 이제 약간 거실에서 보여드렸던 향이랑 같은 이제 서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대는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올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은 방마다 다 설치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각각 온도 제어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을 이제 마스터룸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욕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선상 여기가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침대, 뭐 책상 배치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방이고, 마찬가지로 창호는 미국식 삼중유리 시스템 창호로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나오시자마자 이제 공용 욕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욕실 구성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보시면은 타일은 비아코 카라라 패턴 타일을 써주셨고, 나머지 하드웨어는 블랙 앤 화이트로 또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파티션을 통해서 안쪽에서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잘 되어 있고, 야, 이 투톤을 써서 그런지 또 굉장히 좀 예쁘지 않나요? 지금 거울도 모양을 또 굉장히 잘 넣으셨고, 약간 이제 올드한 집들 많은데 그런 집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마지막 방인데 바로 이제 거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쪽 침실은 제가 먼저 보였던 방보다 이제 폭은 조금 더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큰 침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침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창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서양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카메라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총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욕심 내시면은 장 하나 추가로 짜놓고 여기 나머지 공간에다가 뭐 침대 이런 거 배치해 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에 위치한 신축 단층주택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천에 3억대 신축 전원주택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막상 있다고 하면은 주변에 뭐 혐오시설이 있거나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우사를 비롯한 이런 혐오시설이 없고요. 이 산수유 마을 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약간 관리받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 좋은 곳, 그리고 3억대 집 크기는 조금 작은 집, 이런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집 꼭 나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